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18, 19번? 18번 가보자. 여기 있는 거 다 풀어야 돼요, 니네. I have some books to buy. 이렇게 되는데, to buy가 못 벗어니 뭔 거 같아, 이준아? to buy가. 얘들아, 그거 했냐? 네가로, 동가로 꺽쇠 했냐? 그렇게 해. 뭐야? to buy가. 네가로요? 동가로죠. 야, 봐봐. 살 약간의 책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투형이에요. 오늘 투형 시험 안 봤죠?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투형이에요. 그럼 밑에 가보자. I wish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to부터 못 벗어니 뭐라는 거야, 소연아? 손. 네가로죠. wish 밑에 뭐라고 써야 돼? 삼투예요. 그게 되잖아요, 저런 애들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삼투라고 쓰세요, 위시 밑에. 네가 나한테 누가 도와준다는 거야? 네가 네 복을 걷어차는 거 모르지, 너 지금. 2번 가자. Give him something to eat. 해석해봐, 선진아. 그 남자에게 줘라, 뭘? 먹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동가로죠. 예, 해봐, 이렇게 예쁘게. 동가로죠. 요렇게죠. 투형이죠. 기부는 몇 형식이냐, 현진아? 4V죠. 힘 밑에 I요. 빨리 써. something 밑에 D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반복하세요. 1, 2, 3, 4, 5 형식. 네 인생이 바뀌는 첫 단추 아니야? 3월달에 뭐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1, 2, 3, 4, 5 형식이 안 돼 있다고. 3번에 I went to the cafe to meet him. 이렇게 돼 있네요. 정우야. 해석해.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카페에 갔다. To meet him은 못 벗어니 뭐야? 야, 뭐뭐하기 위해서면 뭐뭐하기 위해서면 그렇게 해석되면 빡세겠죠. 그래, 뭐야 그거? 투부. 투부 중에 여러 개가 있잖아. 투부목, 투부결, 투부원, 투부근. 투부 목이죠. 목 빡세죠. 투부 목이죠. 써. 그럼 to meet 밑줄 치고 equal 표시하고 뭐 쓴다는 거야, 소연아? in order to 이런 거 아니었나,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지? in order to 물결 표시 또 하나. so as to 물결 표시 쓰세요. 그거 시험에 얘들아, 주관식. 쓰세요, 좁아도. 상관없어, 어디 책 아니야. 그럼 이건 몇 형식이라는 거냐, 선진아? 손가락. 1형식이죠. 왜? to the cafe는 어떻게 돼? 꺽쇠잖아. 전면구잖아. 날라가면 went 밑줄 치고 1부이죠? 그러냐, 이준아? 내려가자. I'd love to see you at the party. 이렇게 됐네요. to부터 해석해봐, 현준아. 나는 아닌데, 이준아. 투부터 못 벗어 뭐야? 손. 네가로죠. 들 러브 밑줄 치고 뭐라고 쓸까, 거기? 삼투라고 써야 되냐? 우드 러브, 우드 라이크가 삼투 아니야? 그럼 투부터 네가로 쳐도 투명이죠. 그쵸? 이거 해야 돼, 얘들아. 내려가자. It's fun to teach the studen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It is가 나오면 뭐가 나온 걸 기대하는 거야? 그게 네 입에 나와 있는 게 너한테 되게 유리해. 그럼 It is 다음에 to 분여서 나왔고 fun은 동가로니까 무슨 용법이야 이거, 소연아? 무슨 용법이야, 선진아? 써. It 동그라미하고 오른쪽 어깨 다 가. to부터 엎어서 뭐라는 거야, 선진아? 2부터 못 벗어 뭐야? 주어래, 주어. 주어니까 내가로지. 너 오늘 시험 본 거에 첫 번째 거 아니냐? It is hard to know. 뭐 이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19번도 가볼까요? 19번 가봅니다. 다 좋아요. Dad wanted me to clean his ca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원티드 밑에다가 몇 형이라고 써야 돼, 이준아? 오투 좋아. 미 밑에다가 오, 투 클린 히즈 카는 오씨예요. 원하는 사람 누구야? 아빠예요. 투 클린 히즈 카 하는 사람 누구야? 나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미 위에다 뭐 써야 돼? 의주 쓰는 거예요. 투 위줄 치고 뭐라고 써? 얘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얘는 뭐냐고? 의동이라고요. 내가 그거 해요. 이거 안 되면 영작이 안 돼. 너 내년 이맘때에 그만두는 거야. 1년 놀고서 내년 이맘때에 이 학원 이상해요. 별로 도움 안 돼요. 헛소리하고 그만두는 거야. 여기 빨리 채워질 애들을 찾아야겠구만. 웬만하면 더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만 나갈 애들이 좀 있어요. 밑에 가자. There are a lot of places visiting Korea 이렇게 돼 있는데 visit이 안 돼요. 이거 to visit 이렇게 써야 돼요. visit 앞에다가 찢어가지고 to를 쓰세요. 그럼 to visit이 문법선이 뭐가 돼야 돼, 정우야? 해석해봐. There are a lot of places to visit in Korea. 한국에는 방문할 장소들이 많이 있다. 그렇대요. 그쵸?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현준아? 되게 웃기지 않냐, 현준아? 이거 몇 형식이 대단한 것 같네. 몇 형식이야, 소연아? 손가락. 오, 저걸 그냥 막. 몇 형식이야, 현준아? 손가락. 1형식이죠. 왜? 대어리스 대어라는 다 1형식이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했던 거 아니야? 대어리스가? 아, 그걸 아직도 모른다는 거 지금. 집중하세요. 그럼 주어가 뭐라는 거야, 이준아? A lot of places 네모 치세요. 네모가로 치세요. 그게 주어니까 대어리스야, 대어라야. 아가 나온 거 아니야? 주어가 뒤에 있잖아. 도치라 그랬지, 소연아. 삐졌냐, 소연아? 읽겠다고? 삐지 마. 장난치는 거야. 야, 너 같은 애들한테 장난치지. 저 봐봐라. 어디 장난치는 애들인가? 어? 쟤들은 장난이 정말로 확. 니 애들은 장난치고 싶은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군요. 3번에 I'm planning to take a business course 이렇게 되어 있네요. 2부터 문법선이 뭐야, 소연아? 플레이 밑에 뭐라고 쓸 거야, 소연아? 3투면 2부터 문법선이 뭐야, 소연아? 네가로죠. 네모가로 치세요.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죠. 이런 식의 문법을 지금 한 지 몇 달 안 돼서 그래. 이해는 합니다. 확실히 일찍 오는 게 좋았던 거예요. 작년에 왔으면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다 괜찮거든. 거짓말이 아니야. 엊그저께도 화요일, 목요일 중학교 1학년 학생 팀 어떻게 안 되나요? 그러면 예, 거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학생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뭐 저희 영어 좀 잘하는 학생인데 시험 보고 들어가 그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너무 잘해 애들이. 이뻐 죽겠어. 그 남자애도 되게 잘해. 4번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with us? 2부터 은보선이 뭐라는 거야, 이준아? 왜 이게 내가로야? 안 들려. 에이, 그냥 like가 아니잖아. Would 밑줄 치고 like 밑줄 치고 연결해서 3투라고 써야죠. 그러니까 2부터 내가로죠. 의문문대인이라고 우드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잖아. 우드 라이크, 우드 러브 이렇게 되잖아요. 3투죠. 5번 가자. What should I do to sing well 이렇게 돼야 돼요. do하고 sing 사이 찢어서 to 쓰세요. 그럼 to sing well은 문법선이 뭐라는 거야? 정우야? 해석해봐. What should I do? 내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뭐뭐 하기 위해서래. To sing well 뭐 하냐고 온 것은. 너 아까 너가 대답했잖아. 뻑스예요. 뭐야 그게? 투부. 어?
너가 아까 대답했잖아. 투부 목이라고. 그래서 같은 말 뭐냐고 물어봐서 썼잖아. 거기 좁아도 쓰라고. 뭐? In order to 물결 표시.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걔들이 다. 내년 시험 문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 그러면은 do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do는 타동사인데 do의 목적은 어디 있어? what이죠? what이 품사가 뭐야 선진아? 이건 명사예요. 1H8WH에서 얘가 어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죠? should는 조동 원이에요. 어디 있던 애야? should 어디 있던 애야? I 오른쪽에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잖아. I보다 앞쪽으로. 너 일과가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너 내년에 너 중간고사 볼 때 스프링이라는 걸 나와줘요. 그거에 저거 잔뜩 써요. 써 있어요. 그 동영상 만드느라고 내가 1학기 때 두 달인가를 아침 5시, 6시 이때까지 일하다가 그랬거든. 거기 잔뜩 써 있어요. 그때 돼서도 너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죠, 잘. 또 15번 가보자. 자, 이렇게 해야 되나? 공부는 네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모르지?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속여. 봐라. 1년 이내에 다 탈론합니다. 자, It is difficult to explain exactly wh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나와서 그래요. why 다음에 찢어서. 야, 일단 to부터 문법 쓰니 뭐야? 정우야, to부터 문법 쓰니 뭐야? It is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 거 기대해? 그 끝까지 대답해. to부정사 동명사 대절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It is 나오고 to부정사 나왔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왔어? 동가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용법이라고? 진가조법이니까 it 동그라미하고 오른쪽에다 뭐라고 써? 가. to부터 내가로 치고 to 동그라미하고 오른쪽에다 뭐라고 써? 진. 네가 내가 필기한 걸 똑같이 외우고 있다면 툭툭 나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여기에 why 다음에 he did it 같은 게 지금 생략돼 있어. 명사절 이끄는 의문사거라. 너네 문법 되게 복잡해져 좀 있으면. 1학년과 제대로 안 했나면, 이거 2학년과 제대로 안 했나면, 3학년과 됐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네가 알아서 나간다니까. 너가 처음이 아니야. 왜 말을 안 믿어. 기회가 왔을 때 네가 안 한 거야. 내려가자. 지영 went to America to study English에 to study English의 문법 쓰니 뭐라는 거야 정우야? 그게 왜 꼭 써요? 해석해. 지영은 갔었다. 미국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꽉세겠네요. 투부 목이죠. 목적이죠. 뭐로 바꾼다고? In order. In order. 어, 얘네가 왜 이래? 야, 이때 to는 빼가지고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꾼다는 거 있잖아. 왜 그래? 그럼 이건 매통식이라는 거냐, 정우야? 손가락. 이런 식이죠. went 밑에 일부이죠. 갔었다 끝. to America 못 봐서 뭐야? 뻑쇠잖아요. 대답해 크게. Why did you agree to do this project? 이렇게 되어 있네요. to부터 못 봐서 뭐라는 거야, 이준아? 내가로죠. agree 밑에 뭐라고 쓸 거야? 삼투죠. 내려가자. The fastest way to get there is by bu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들아, get이라는 동사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is라는 동사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 어저께 니네와 같은 학년 애들 이걸 수업했었는데 전에 했던 거라서 대답이 툭 나와가지고 되게 이쁘던데, 어느 게 정동사? 동사가 뭐야 이거? is가 동사예요. 그럼 is 앞에 뭐가 닫혀야 돼? 내가로가 닫혀야 되는 거야. 일단 내가로를 닫아보세요. 처음부터 거기까지가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 아니야? The fastest way to get there이 내가로라는 거 아니야? 주어. To get there로 못 벗으니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선진아?
해석이 어떻게 돼? The fastest way to get there. 거기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 문법은 뭐야? 뭐뭐 하는. 아니, 먹을 음식, 뭐뭐 할 뭐, 이게 다 뭐야? 투형입니다. To get there 동가로 칩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보여주면 안 되는데. 공부를 하면, 네가 열심히 살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와요. 열심히 안 살잖아요? 너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돕는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니까. 나는 살면서 은인이라는 사람을 두 번 겪어봐서 아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그분들이 나한테만 뭘 도와주더라고. 되게 고마워가지고, 아 이거구나. 막 살아보려고 막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 세 명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네가 안 하잖아요? 네가 뭐라든 신경 안 써요 그 다음부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버림받은 거죠. 열심히 하세요. 고등학교 담임하다 보면요, 고3쯤 됐을 때 별희아이들 많이 봅니다. He 가자. 그 다음에 He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석해봐요 이준아.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게 to pass the exam이 문법선이 확세고요. 위에 뭐라고 써? 투부 목이면 다른 말은 뭐라고 쓸까요? In order to pass. So as to pas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몇 형식이라는 거야? 서연아? 이게 왜 이 형식이야? 이게 왜 이 형식이야? 야 그러지. 정호야 몇 형식이야? 아, 이 형식. 현준아 몇 형식이야? 이것들이 진짜 다. 자 우리의 호프 이준아 몇 형식이야? 야 그러지? 우리의 호프 이준아 몇 형식? 손가락. 그렇죠 1형식이죠. 선진이 몇 형식 하려고 했어? 봐봐 얘들아. 아이고 이놈들아. 하라드는 부사야. 아유. 앞에 봐. 아유. He was hard 하고요. 아 이거 하자. It was hard 하고요. He works hard가 있어요. 니네가 나중에 형용사 부사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걸 하겠지만 얘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럼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 형용사야 부사야 이준아? 이게 부사야? 선진아 이거 형용사야 부사야? 이게 왜 형용사야? 비동사 옆에 있잖아요? 그럼 얘 형용사예요. 얘는 부사예요. 왜? 일반 동사 옆에 있으니까 얘는 부사라고요.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은 어려운 상태였다란 말이야. 그럼 얘가 스터디가 일반 동사니까 얘는 부사일 테니 일부이죠? 이 아가씨.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자꾸 이 자극 받아가지고 맞추시면 돼요. 너는 내가 솔직히 걱정 크게 안 해요. 분명히 올라오래라. 올라오고 있고 지금. 자, 14번 가볼게요. I was very happy 나의 학급 친구들을 다시 봐서 to see my classmates again 이렇게 되어있네요. to부터 문법선이 뭐라는 거야 이준아? 어라? 이거 문법선 뭐 돼야 돼 소연아? 꺽쇠 좋아. 위에 뭐라고 쓸까? to부 원? 야, 웬일이야? 왜 투부 원이야? 어떻게 알아? 크게 안 들려. 이게 투부 원이 맞아요. 투부 원 쓰세요, 위에. 뭐 때문에 투부 원, 투부 원에 뭐가 있었지? 투부 원에 뭐가 있었어, 선진아? 동그라미 하셔야죠. 감정 A라고 쓰셔야죠. 감정의 형용사 아니야? 슬프고, 화나고, 이런 거. 거기에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e was disappointed,
My dad was disappointed to see my reports에서 reports에서 내 성적표 보셔서 실망하셨다. 넘어가자. 이거 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질문해 보세요. 아, 많네, 많기는. 아, 엄청 중요한 데라 많긴 되게 많네. 자, 20페이지인데서 질문, 20번인데 질문. 몇 번? 23번 가봅시다. 자, 주어진 문장의 입과 쓰임이 같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들아, 이건 이제 우리가 뭐로 하는 거야? 모든 이시라고 하는 핸드아웃이 되어 있냐 이거죠? 그게 안 됐으면 어려워요. 니네가 내년 돼가지고 시험지 저거 봐요. 본문에 있는 밑줄친 이트와 같은 거 고르죠. 그거 나와요. 내년에 보는 그 스프링이라고 하는 교과서 시험 대비 자료에 저 이트의 용법 6개 주르륵 나와 있는 거 여러 번 돼 있어요. 그럼 그때 할게요. 그때 해, 그럼. 그때 해봐. 자, 봅시다. 그때 해도 되는 거면 니네는 여기 왜 와 있고 다른 애들은 왜 초등학교 6학년 때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It is goo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돼 있네요. It is 나온 뭐가 나온 걸 기대하는 거야, 현준아? 어? 어, 그래. 그러면 여기에 it is 다음에 to가 나왔고 그 사이에 뭐가 왔어? 그 사이에 뭐가 왔어? it is 하고 to 사이에 뭐가 왔냐고. 뭐가 왔어, 소윤아? 동가로가 왔어요. 그럼 무슨 용법이라고? 증가지 용법이죠. 이걸 아까부터 했어요, 지금. 아까부터 했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건 이 수업을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it의 동그라미하고 가, to의 동그라미하고 진, 2부터까지 4가로. 그러냐, 이준아? 내려가자. It's raining now. 앞에다가 뭐라고 했을까, 1번 앞에다가? 무슨 용법이야, 얘는? 선진아. 비가 온대. 날씨, 요, 뭐, 날씨, 거리, 명암, 어, 날짜, 계절. 앞에다 뭐라고 써? 비인칭 주어 쓰세요. 2번 가자. What is it? 해석해봐, 이준아. 어, 그건 뭐야, 그럼, 이트는? 그거라고 해석되는 게 뭐야? 뭐야, 소윤아? 대명사죠, 대명사. 대명사죠, 그거. 그쵸, 대명사죠. 니네가, 이, 여기가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이 모든 이시라고 하는 핸드아웃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비인칭 주어니 이거 구별하러 왔죠. 이게 시험 문제라고. 비인칭 주어니 대명사니 가목적어니 가주어니 이때 강조법이니 상황이시니 해가지고 가주어 해가지고 it is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로 빡세 나오면 강조용법이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소연이가 그때만 대답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가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도와준다는 거 도대체. 자, I saw you yesterday. 해석해, 소연아. 어, 그러면 그 3번 앞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그 이트는 뭐야? 대명사죠. 그거로잖아. 대명사죠. 4번 가자. It's March 18th.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뭐라고 쓸 거야, 정우야? 현준아? 뭐라고 쓰냐고, 그 앞에. 너 지금 필기하니? 아니, 지금 3분 전에 했던 걸 지금 하는데 왜 그나마 못해요?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써, 이 친구. 그 다음 가자. It's fun to play table tennis. 이트 앞에 동그라미 빼가지고 이트 앞에 뭐라고 쓸 거야, 이준아? 감옥이죠. 그럼 진목은 뭐야? 투부정사면 투부터 문법선이 뭐야? 주어니까 내가로지. 명사니까 내가로죠. 그럼 펀의 문법선 뭐 해야 돼? 동가로 치라는 얘기네. 그쵸? 또 질문.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이런 거 비슷한 게 나왔는데 틀린 애가 있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나왔는데. Would like 투부정사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투부터 문법선 뭐야, 소연아? 이게 내가 그래? Would like 뭔데? 3투니까요. 네모가로 쳐.
자, 옆에 20번 가보자. 자, 시험이 많이 나와요. 니네 학교 중간기말고사가 다 이렇게 나온다는데 왜 시험지 안 보여줬니? 왜 안 믿고서는 멍 때리고 있다가 왜 내년 돼가지고 당하고 살려고 그래? 아우, 제발 말 좀 들어. 왜 너뿐만 아니라 니네 가족까지 다 힘들게 만드니? 니가 다른 애들하고 반만 비슷하게 해도 니네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거고 니네 가족들이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다른 애들보다 반만 돼도 그럴 테니까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고서 뭐라 그런지 알아?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대. 그래? 네가 20대 후반에도 그런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앞에 스쳐 지나간 많은 학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너한테 했던 말을 네가 20대 후반쯤에 깨닫는 거야.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누가 빨리 깨닫느냐는 게임이라서 그걸 일찍 깨달은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해요. 청고생들 만나보니까 옛날에 영어 다 끝내고 들어온 애들은 여럿 있었는데 요즘은 수학을 다 끝내고 온대요. 이과 수학을. 걔네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뭐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7월 달에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봐보세요. 여기 동사가 나온 다음에 얘 목적어 확실하잖아요. 목적격이니까. 원형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에 뭐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 뭐 아니면 뭐 나와야 돼? 오사 아니면 오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목적어다의 목적격포가 원형 나오는 거잖아. 조선어를 안 해만. 그럼 오사하고 오지 찾으면 되네. 참고로 얘들은 뭘까요? 얘는 오투예요. 오투예요. 얘는 목적어다의 뭐 나와야 돼? 투부정사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거 안 해오니까 네가 계속 힘든 거야. 영작도 안 되고. 그 페이지에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질문 29번 갑시다. 틀린 걸 바르게 고친 것 중 잘못된 것은? 3번 가볼게요. 3번이 틀린 거래요. Mom didn't allow me. 그러니까 didn't allow me 추측은 뭐라고 써야 돼? 몇 형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풀면서 계속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얘하고 얘를 안 해왔어. 얘하고 얘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얘를 안 해왔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오더 나왔잖아요. 오더 나오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야 돼. 얼라우 나왔잖아요. 얼라우 나오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야 돼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고. 목적어 다음에 동명사 나왔잖아요. 또는 현재부사 나왔잖아요. 틀려요. 이거 투고가 돼야 돼요. 얼라우는 오투라고요. 그것만 외우면 다 끝난다는데 그거 안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중학교 2학년에 50점 나온 애가 있어. 이번 기말고사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다른 학원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시험 끝나면 얘기하셔서 학생이랑 얘기하셔가지고 다른 학원 가서 얘기해. 근데 어저께 그걸 이제 화요일날 와가지고 시험지 다 받고 내가 점검해가지고 했는데 어저께 와서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보통 마이너스 막 8, 9, 10몇 이렇게 되던 애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너 정신 차렸는가 없다 야. 너 이거 한 달 이상 지속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네 가족 운명이 바뀌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봐야 돼요. 한 달 이상 지속되는지. 그렇게 가끔 올라온 애가 있어요. 계속 가는 애가 많지 않아요. 보통 그러다가 내려가요. 어떤 애들은. 근데 이거 더 올라간 애도 있고요. 그건 자기가 할 일인데 그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쭉 가느냐 이게 원래 그 사람의 실력이거나 그거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은 잘 안 돼요. 네 운이라 그랬어요. 한 달 이상 이걸 한번 해봐. 그러면은 너는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네 가족 인생까지 지금 다 바꿔놓은 거야. 한 달 이상 쭉 지속되면 그게 되거든. 참고로 중학교 1학년에는 두 명이 그런 애가 있고요. 세 명이 실제로는. 그럼 두 명이 그런 애가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에 여기 앉은 녀석인데 보통 만이야. 18개, 19개 틀리거나 만이야. 근데 어저께 4개인가 5개인가 틀렸는데 3개가 단어니까 2개 틀린 거야. 너 이거 한 달 이상 계속 가면 너는 네 운명뿐만 아니라 네 가족 운명 바꾸는 거야. 너 이거 되게 많이 썼나 봐. 원어를 할 때만 6페이지 써왔대. 원래 3페이지 가서 오는 건데 바꿔봐. 네 인생 바꿔봐. 너만 바뀌지 않아. 니네 가족이 다 너 때문에 웃고 사는 거야. 행복하게. 니가 안 하잖아? 어떻게 되는지 니가 알 거야.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봅시다. 금방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지속하냐의 문제입니다. 뭔 얘기 하시는 건데요. 이거 오투야 그냥 외우면 끝인데 그게 왜 안 해온대 그거를. 자 여기 28번은 예하고 얘밖에 없네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형용사? 성상 형용사죠. 그래서 얘는 의미상의 조가 뭐 나오는 거야? 어부 유 나와야 돼요. 투부터 문법은 뭐야? 투부터 문법은 뭐야? 내가로야. 아까 수행 볼 때 내가 얘기 안 했냐? 얘가 가 아니야? 얘가 진이고 야 it is now은 뒤에 투부조나 동명사 대절 나오는 걸 기대하고 동가로 나왔잖아. 그럼 증가주법이지. 이거 원래 문장 어서 뭐게? 이거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원래 문장 어서 뭐게? 이거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To say so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야. To say so is very kind of you가 아니야. 이거 뭐게? Of you예요. 여기서부터예요. 이거 FMTBC 하면서 얘기했었죠. 여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거 맞아요. 불타공 1학년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거 잘못 얘기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학교 선생님이 To say so 앞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아니야. 인터넷 들어가 봐. 자료 나와. 가서 정중하게 다시 여쭤봐 그랬더니만 아이고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바꿔주셨대요.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저기 앉았었던 불당고 1학년이야. 내가 저번 중간고사 때 전교 1등에서 영어.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영어 전교 1등이야. 학교 선생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니까. 어저께 마지막 수업이었네 밤에. 또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형용사라 4가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 페이지에서 쓸문 이거 봐봐라. 26번 좋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니까 얘들아. 어려운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difficult 같은 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how many people이 나와야 되고요. 2부터 4가로 쳐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라. 4가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say의 목적어가 필요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지를 말하는 것. 얘가 가고요. 얘가 진이에요. 너 여기서 이거 영작 이거 안 되면은 영어에 대한 감이 없는 거야.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면 일부러 원어들에 써가면서 외우는 애들도 있어 얘들아. 이런 식의 문장 나오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테스트 시험 보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애들은. 자 그렇게 하고요. 27번 어색한 문장. 에이 너무 쉽다 이건. 그쵸? 자 She's planning to going to Europe 이렇게 되는데 to부터 문법선이 뭐가 돼야 돼 이준아? 네가로예요. to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 해야 돼요. 왜? 얘가 뭐니까?